자, 우리 배풍선 2000개 때문에 못 쳤죠? 다시 갑니다. 자, 수고 10. 야, 20, 우리 또 30, 우리 친구가 5. 또 우리 방송을 위해서 또 이렇게 10, 20, 5000개를 싸주고 내 수고가 35 왔을 때만 써먹는 거예요. 시스템 이름이 35와 2분의 1.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 시간 만에 팬가입해서 10까지 됐네. 고마워. 사람도 열어요 이건. 10에서 7 한 번에 12.5가 나온다고. 12.5가 이렇게 온다고. 외우지 말고. 자, 10에서 치니까 10 더하기 35 하면 45 나누기 2 22.5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를 투쿠션으로 맞추면 되는 거죠. 네, 중독 나왔어요. 둘 빨아지 말고 원투만 퀵 돌게. 세공이네. 다시 원 투 이렇게 투쿠션으로 맞게요. 전 잠깐 나가 있을게요. 그러면 20에 치면 커? 올려? 자, 20에 치면 더 해봐 빨리. 20에 치면 20 더하기 35는 55. 20 나누기 27.5. 김재영님 구독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이게 투쿠션으로 맞아야 돼요 무조건. 30은 30 더하기 35 나누기 2 32.5. 하나 둘 오씨.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에서 찍으면 35 그 자리. 35에서 35로 찍으면 그 자리. 이렇게 여기서 더 중요한 거 10에서 12.5 날라오죠. 그 다음에 포쿠션 값을 봐야 돼. 포쿠션 값을 3 포쿠션 여기 20에서 쳤을 때 20에 쳤을 때 하나 둘 27.5 마지막 3 쿠션 값 여기 여기. 자, 30값 30에서 치면 하나 32.5 나오고 여기 35에서 치면 하나 둘 35에서 치면 하나 둘 셋 35 향해서 오고 여기 여기. 그래서 만약에 20이 떴다 이게 떴다. 자, 10에서 쳤을 때 22.5죠. 여길 맞고 들어가는 라인. 20에 쳤을 때는 27.5 이 라인. 그러면 30에 쳤을 때는 32.5에서 이렇게 맞는 라인. 그러니까 이 공은 이렇게 있으면 30에 걸려있는 공. 30에 걸려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여기다 치면 맞는 공. 이렇게 이렇게 치면 돼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30에 쳤어. 근데 지금 이게 30 자리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만큼 떨어졌어. 이렇게 안 나오는 각이잖아. 이런 각은 스쿼드를 이용해서
여기다 치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 보고 치는 거예요. 스쿼드 양이 많으면 단다이 보고. 이렇게.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자. 지금도 모르겠다. 지금도 모르겠다, 손. 지금도 모르겠다, 손 드세요. 옆단 3팁. 맥시멈 포인트예요. 35와 2분의 시스템, 맥시멈 포인트. 근데 보통 10, 사람들 10에서 12.5. 손. 모른다고? 그럼 다시 이따가 끝나면 돌려보기로 보세요. 돌려보기로 다 한번 봐요. 아, 요거 공식을 말씀을 드리면은, 자, 10에서 출발을 했을 때, 10 플러스 35는 45다. 거기서 나누기 1을 하면은, 나누기 1을 하면은 22.5다. 이게 플러스 35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2.5, 여기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서 출발했을 때 똥창을 치면은 얘가 10. 자, 여기서 하면은 자, 여기가 10, 20, 30. 네, 수구 자리에요. 수구 자리. 40. 여기까지만 보고 자, 40이라 잡고 여기서 코너를 쳤을 때 맥시멈 시스템인데 여기 떨어지는 자리가 어디냐를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자리가 10에서 출발을 했으면은 10 플러스 35. 이게 이름이 플러스 35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45에서 나누기 2하니까 22.5. 20에서 출발했다. 20에서 출발했으면은 55잖아요. 플러스 35로 하면은 55에서 나누기 2를 하면은 27.5가 되겠죠. 그럼 27.5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당점은 3팁이랍니다. 옆담 3팁. 당점은 여기서 지금 왼쪽 회전 주니까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3팁. 세공과 헌공의 차이가 있냐고요? 이 공은 사실 여러분, 헌공이 더 길게 나와요. 헌공. 공이 처음에 좀 왁스기가 있는 공보다 없는 공이 더 딱딱해졌을 때 내 공은 더 길게 나와요. 어느 정도 짧은 각도 어느 지점 안에서는. 근데 긴 각에서는 30이 넘어가는 각도에서는 새 공이 더 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뭐 어떤 공이 정확하게 길다고 말씀을 못, 자리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래요. 아, 수구가 30 이하일 때만 적용되냐고요? 아니겠죠? 30이 이상이 넘어가도 적용이 되겠죠. 예, 스쿼트는 내가 준 회전 왼쪽을 줬는데 오른쪽으로 꺾이는 거를 스쿼트라고 그래요. 왼쪽을 줬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거. 회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회전 방향 쪽으로 가는 걸 커브라고 그러고. 이거 유튜브로 아마 올라갈걸요? 올라갈 거예요. 또 다른 거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얘기를 해야지. 자, 두께씨가 알려준다고 했던 거는 자, 뭔지 두께씨? 다음에 알려준 건 뭡니까? 제자리. 어? 제자리 시스템. 제로 시스템? 제로. 아, 제자리라고요? 제로? 제자리. 어, 제자리. 제자리 시스템. 자, 그 다음 봐봐. 여기가 기준. 여기가 기준. 여기가 무회전. 내 큐가 이렇게 반절을 가려고 했을 때, 반 두께를. 여기에 상하면 제로. 이게 무회전. 한 칸이면 원팁. 두 칸이면 투팁. 세 칸이면 쓰리팁이야. 근데, 만약 이렇게 떴어. 그러면 분명히 쓰리팁이지. 쓰리팁을 해서 스트로크 날라왔을 때 이 자리로 온다고. 내 큐 선. 제자리. 근데 이게 여기 이렇게 향했는데 한 칸이 떨어졌어. 여기서 한 칸이 이렇게 떨어졌어. 그러면 3팁인데 이제 2팁으로 바뀌는 거지. 빼줘야 돼 하나를. 똑같이 3팁 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2팁으로 이렇게 해서 2팁으로 이렇게 제자리가 맞지.
근데 여기서 다시 어 내가 말해줬어 이거 상구나무가 내가 안 쓴다고 잘. 근데 이게 공 이렇게 있어 3팁이잖아 근데 공 이렇게 있어 3팁 나가면 여기로 오잖아 여기로 맞아야 되잖아 다시 한 칸이잖아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원을 해갖고 2팁 자 이거 내가 설명해줄게 이제 이 제자리 시스템은 자 이 공은 상구 당구에서 나왔던 근데 상구 형이 얘기했던 건데 지금은 안 써요 제가 왜냐면 그림 그렸어요 그림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다시는 봤을 때는 왜냐면 이렇게 붙어있으면 좋지 이 공은 반절 떨어져있어 0점을 또 빼야잖아 이렇게 있으면 저 같으면은 3 쿠션 잡고 잠깐 일단 말이 겹치니까 조용히 할게요 여기 2 쿠션까지 내가 당점 회전 찾아서 가요 만약에 스트로크를 과하게 가면은 과하게 가면 채팅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상구당구 시스템은 공 이렇게 있어도 안 뜰 수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지 만약에 넘어가면 뭐에 단점이 오냐면 이거 반두께 쓰면 쫑이잖아 반두께 쓰면 무조건 쫑이잖아 그러면 내가 제자리 시스템을 봤을 때 이거를 치면은 반두께를 맨날 치다 보니까 여기서 두께를 얇게 써야 돼 그럼 이 공을 맞출 수가 없어 때는 왜냐 맨날 나 이거 반두께로만 쳐봤으니까 반두께로 이거를 원팁으로 쳤는데 이거 원팁으로 붙이면 쪽날 확률이 높잖아 그러니까 안 치지 이게 잘 나 알려주라고 했으니까 알려줄게요 기준 원포인트 반 여기가 무회전 이 긴 다이는 무조건 원팁당 반칸이에요 원팁 투팁 쓰리팁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반두께를 겨냥하고 무회전 자리에 있으니까 무회전을 치면 내 큐선에 온다고 내 큐선으로 날라온다고 그래서 제자리 시스템 여기 있으면 무회전을 치면 맞아 있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근데 이 스트로크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돌아가면 끝나요 그래서 무서운 거야 이걸로 치려면 스트로크가 좀 돼야 돼 어느 정도는 스트로크 어느 정도 돼야 돼 확실해요. 난 쭉 부드럽게 집어넣는 게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집어넣어야 돼. 임팩이 가해지면 무조건 돌아가요. 임팩이 가해지면 무조건 돌아가. 그래서 여기 볼까나 다시. 근데 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내 공은 무회전을 쳤을 때 여기로 오잖아요 근데 한 칸 두 칸이 와 있어 여기 맞아 들어가잖아요 지금 근데 무회전을 치면은 이 자리에 들어오잖아요 한 칸 두 칸 있으니까 투팁으로 대신에 임팩을 안 써야 돼요 이렇게 투팁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미 스타트가 원팁이죠 원팁 자리 있죠 원팁을 지금 치면 여기로 오죠 근데 반칸 여기 있으니까 무회전 원팁을 빼야지 다시 그래서 무회전으로 이렇게 그러면 들어가지 이거는 1적구가 2적구가 여기를 이 반절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 안에서 다 들어와 있어야 돼. 이게 붙어 있어야 돼. 뚱이 없는가? 무조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내 공은 향한 곳이 어디냐면은 여기를 향했어. 여기를. 원팁, 투팁을 향했는데 일적구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한 칸을 떨어졌어. 원포인트만큼. 투팁 자리인데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돼서 이건 원팁. 원팁을 치면 이리 와요. 무조건. 그러니까 공 이렇게 있으면은 원팁을 주고 타격만 안 이뤄지고 일산당구님 별풍선 119개 땡큐 쌉싸비우스 그러면 받는다 첫 번째 팬가입 기다리다 그냥 999번째로 갑니다 담달의 큐대싸러 갈게요 땡큐 어퍼퍼님 별풍선 100개 땡큐 하나 있어 조용해 감사합니다 천명님 별풍선 1000개 땡큐 천명님 샤샤샤 조용하라고 쌉싸비우스.
감사합니다. 야, 나 진짜 왜를 야 센체서님 1,200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야, 큰 거 배우셨나 보다. 이거 천 개를 쏴주시고 감사합니다. 땡큐 어퍼건님도 감사합니다. 이런 공 자체에서 좀 이제 에러가 오잖아. 아, 땡큐 어퍼건님 1,000번째를 하셨네. 야, 뭐 어퍼컷이야? 이거 다 1,000번째를 노리고 바로 하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거 반드시 치면. 감사합니다. 반드시 치면. 고마워. 잠깐 조용히 하라니까 끝까지 안 해, 진짜. 야, 그러니까 얇게. 얇게. 아, 예.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시스템은 무조건 많이 알아야 돼, 여러분. 많이 알아놓으면 좋아. 근데 나중에 연습구도 많이 치고, 점수가 올라가면 시스템 다 버려요. 그림 그려. 감사합니다. 봐요? 이걸 보통 학교에 절 때 45도제 드릴게. 45도제지. 50도제 해야 돼, 50도. 여기. 여기 재고. 처음에 연습할 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여기 재고. 가장 중요한 투쿠션 자리. 이 공은 여기만 맞으면 돼. 다음엔 제가 노드리게스 시스템 알려드릴게요. 아, 여기서. 이거는 에라. 투쿠션 못했으니까 에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는 학구 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다음에는 일단. 제가 노드리게스 시스템 알려드릴게요. 타격이 일어나고 아웃됐어요. 타격이 없어야 돼. 자, 이거는 맞았지. 회전. 마이크가 겹치니까 지금은.